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에 IT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타임스퀘어 전광판이 꺼지고 생방송이 중단되는 등 대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항공사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나경원 후보 간 공소 취소 요청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첫 지역 경선에 들어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8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했습니다. 100억 원이 지원되는 교육발전특구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익산시에서 연구 용역을 사업부서 과장의 배우자가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사퇴 압박을 받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유세를 재개한다며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교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 교환까지 이뤄지는 등 내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IT 대란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저가 항공사의 온라인 발권이 멈추면서 손으로 탑승권을 써주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부 국제선의 지연은 계속되고 있고요. 정부는 국내 기업 10곳이 피해를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은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인천국제공항 귀국장입니다. 전광판에 착륙 지연 알림이 줄지어 떠오르고 예정된 시각을 넘겨 도착한 승객들은 피곤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국내 저가 항공사 3곳의 온라인 발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보안 업그레이드 중 오류를 일으키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항공사 서비스에 여파가 미친 것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티켓을 써주면서 수속 시간이 길어졌고 이착륙도 그만큼 뒤로 밀렸습니다. 세 사람 발급하는데 거의 10분 이상이 소요돼서 짐 붙이는 것부터 오래 걸렸고요. 복구까지 12시간 동안 국내 LCC 항공기 92편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외항사 노선이 오늘 오후 늦게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는 등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온라인 게임 업계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펄어비스와 그라비티 등 일부 업체는 긴급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10개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SK텔레콤과 카카오 등 주요 통신 사업자로부터 신고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피해가 더 컸습니다. 뉴욕의 명소인 타임스퀘어 전광판은 꺼졌고 생방송 뉴스가 중단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마비되면서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어서 윤지원 기자입니다. 인파가 몰린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전광판 불이 꺼졌습니다. 호주에서는 생방송 뉴스 도중 일시적으로 화면이 중단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한 IT 대란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공항이었습니다. 항공기와 관제센터의 통신이 마비되고 발권과 체크인 시스템이 중단되며 전 세계적으로 5천 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3만 편에 달하는 항공편이 운항 지연 사태를 겪었습니다. I'm waiting to get on my flight, but it seems that there's a Microsoft issue and all the flights in the US are down.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는 검문소 시스템이 마비되며 차량 행렬이 검문소 밖 10km까지 이어지는 대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일부는 최대 10시간까지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Pero esto está pésimo. Mínimo 4 horas para cruzar. Voy a hacer. Buen día, saludos a todos los choferes. Me extraña que tanta ciencia tan avanzada que está acá en Estados Unidos no hayan podido arreglar esa falla. 독일의 한 대학병원은 예정된 수술을 중단하고 응급실을 폐쇄했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부 생산 라인이 멈췄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항공, 방송, 의료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IT 대란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는 몇 주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3일 뒤면 결과가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의 굳히기냐, 다른 후보의 뒤집기냐로 요약됩니다.
당권 레이스 중반 당내에서 자중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마지막 토론에서도 후보들의 고성이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리더십에 상처를 입으면서 새 대표의 당 장악력에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갈등은 고조됐습니다. 후보들은 각자의 텃밭으로 가 막판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수도권 당원들과 만났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 요청 논란을 두고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공정이라며 한동훈 후보에 날을 세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당시 제대로 자세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그런 용기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한동훈 후보는 당원 수가 많은 영남권을 찾았습니다. 토론회에서 나 후보의 공소취소 부탁 이야기를 꺼냈다가 사과했던 한 후보는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토론은 끝났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법적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만 대구를 찾은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가짜 사과를 했다며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사과를 한다면 좀 더 그 입장에 들어가서 우리라는 생각으로 동지의 마음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도권 연단에선 윤상현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팀킬이 난무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청탁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설전을 벌이더라도 어떤 넘기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네 후보 모두 텃밭을 찾아 당원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지만 선거 전 막판까지도 비전보다 비난전이 더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민주당은 제주와 인천을 시작으로 전당대회 경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두 지역에서 모두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지역은 제주였습니다. 세 명의 당대표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메시지로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 곁에 있을 것입니다. 험하고 새로운 길이라면 험함을 피하지 않고 그 선두에 서 있겠습니다. 뒤늦게 전대에 뛰어든 김두관 전 의원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김두관 결단에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후보자들은 오후부터는 이곳 인천으로 넘어와 두 번째 지역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도 후보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면 지지자들의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저의 담대한 도전으로 잠자고 있는 민주당의 도전 정신을 깨우고 싶습니다. 첫날 공개된 두 지역에서의 온라인 투표 결과에서 이 후보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며 어대명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창당 이래 첫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시즌2는 더 선명하게, 더 강력하게 열릴 것입니다. 검찰 독재 말로가 무엇인지 조국혁신당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당대표 단일 후보로 나선 조국 후보자는 찬반 투표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변 없이 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오늘 정치톡톡은 여야 전당대회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도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여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막판까지 좀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요청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고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사흘 전 한동훈 후보가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고요.
사과 하루 만에 다시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가 사과하고도 이런 구성이 오간 거예요. 우선 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살펴보면 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선 나 의원은 민주당 독주에 의한 정치적 사건으로 부당한 기소인데 단순 범죄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폭로성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면서도 장관으로서 기소와 공소 취소를 거절한 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최 기자, 이 논란이 일단락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전당대회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예. 여론조사가 일부 반영되지만 80%가 당원 몫인데요. 결국 당원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후보는 장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후보들은 당대표 자격을 언급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동지인가? 우리라는 생각이 있는가? 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큰 물음표를. 당 전체의 문제인 게 맞고요.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오늘 메시지를 내고 당원들에게 인신공격이 거셌지만 꺾이지 않고 화합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지금 전당대회 막판 변수로 이 논란을 꼽고 있어요. 실제 영향은 어느 정도나?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 안팎에서도 이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예. 김웅 전 의원은 SNS에 당시 당 상황이 담긴 관련 기사와 함께 나 의원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일각에선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요구 자체가 과도한 거 아니냐는 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표율도 변수인데요. 최근 전당대회 투표율 추세를 볼 때 이번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각 캠프는 투표율은 낮지만 이 같은 공방이 지지층을 오히려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건 이렇게 격하게 공방을 주고받은 다음에 갈등인데 후폭풍이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당내에선 야당에 빌미만 주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댓글 조작팀 의혹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한 정권인가. 최 기자, 또 전당대회가 끝나도 이 여파가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당내에선 당대표로 누가 되든 갈등이 봉합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 당내 갈등은 당 밖으로도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것도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였습니다. 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질은 부정부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다스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태민 목사 친분설 모두 당내 경선에서 불거진 의혹들입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표를 뽑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경선이 시작된 거예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 이른바 어대명의 수치로 증명되면서 전당대회 레이스 독주 체제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대여 투쟁을 강조하는 동시에 모두 이재명 마케팅 전략을 앞세웠습니다. 이재명은 대투쟁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특히 최고위원 경선은 정봉주 후보, 전현희 후보 순이었는데요. 정 후보, 유일한 원외 인사입니다. 예. 친명 색채를 부각하는 동시에 개인 인지도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주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도니 기자였습니다. 어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는데요. 여당은 특검 명분 쌓기용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2차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일주기 당일에 열려 늦은 밤까지 이어진 1차 청문회는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 명의의 유선전화 발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쟁점이냐가 아니냐가 아니고 본인이 아냐 모르냐를 묻습니다. 대통령이건 또는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결정적인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의혹들도 제기됐습니다.
여당은 최상병 특검 명분 쌓기용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원권에 대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또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이 증인 겁박과 망신 주기에 몰두했다며 청문회가 민심을 명분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탄핵 간복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팽팽한 기싸움 속에 1차 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26일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놓고 2차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 사흘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SUV가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는데요. 어젯밤 강원도 삼척의 응봉산에서는 50대 남성이 계곡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영현 기자입니다. 전조등을 켠 SUV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의류매장으로 돌진합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SUV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을 덮쳤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매장 유리창은 이렇게 산산조각 났고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침에 와보니까 여기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도 깜짝 놀랐어요. 차가 돌진했다더라고. 술 먹고 그랬다더라고요. SUV 운전자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시 매장과 인도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강원도 삼척시 은봉산 제2 용소폭포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계곡물에 빠졌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게 4시간 반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실족해 계곡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 새빨간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이천의 한 세차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무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한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걸 의심스럽게 본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보험 사기였는데요. 일당은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마약을 구매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옆에 있던 차가 갑자기 후진해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차도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인근에 있던 다른 차와 부딪혔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가 난 건데 우연한 사고가 아닌 보험금을 노린 사기 일당의 범행이었습니다. 합의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네 차에 몇 명 타 있는지 보시라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험 사기 일당은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점을 이용해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과실이 중앙선을 넘은 피해 차량에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일당은 주범인 5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12명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하지만 사고 내용이 의심스럽다는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주범은 6건에 모두 다 가담을 했는데 이제 본인을 이제 빼고 그 사람이 이제 타고 있었다고 이제 허위로 명의를 도용한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일당은 타낸 보험금으로 마약을 구매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들의 마약 범죄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일단 도망간 뒤 이후 또 술을 마셔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 이런 꼼수로 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피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새벽 편의점으로 들어온 가수 김호중 씨. 캔맥주를 꺼내 계산대로 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2시간가량 지난 시점에 또다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왔는데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법원이 김 씨처럼 사고 후 음주를 한 행위를 엄벌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6월 충북 영동군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소주 두 병을 사 마신 50대 남성 A씨.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77%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전 마신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사고 후 마신 술잔에 술이 조금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재판부가 사고 전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다시 계산했는데 처벌 기준을 넘기는 0.031%가 나온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음주사고 이후 술을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통용되기도 하면서 검찰에서 법무부에 대책 입법을 건의해둔 상태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 100억 원의 예산이 지급되는 큰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전북 익산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을 해당 사업부서 과장의 배우자가 맡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혁신을 위해 3년 동안 100억 원의 교육부 예산이 지원되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 전북 익산시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시민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설명을 하는 이 남성,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사업부서 과장의 남편인 이모 씨입니다. 협의라든가 회의라든가 아이템이다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던 상황이었고 2천만 원 이상은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배우자가 속한 지역대학의 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해당 과장은 배우자가 다른 연구기관에 있을 때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생겼다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을 했고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는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배우자가 법인의 대표가 아니어도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면 공직자는 이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익산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사업 예산을 지원받기 전까지 보도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압박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과 참모들이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 안에서 교체 후보를 선출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다음 날 그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위협을 계속 들춰내기 위해 다음 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질업과 건강 저하 논란에 따른 사퇴 압박에도 또다시 완주 의사를 천명한 겁니다. 바이든 선거대책위원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And we are about to head into our convention. We're about to head into, you know, the delegates of this party who are there for Joe Biden. 반면 M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이 사퇴를 전제로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도 참모들의 사퇴 준비 역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한 의원은 3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일부 민주당원은 결단을 촉구하는 방송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It's time to pass the torch. One who can bring new energy, new hope. Pass the torch. Pass the torch.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후보직 사퇴를 부추긴다고 보고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져 내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중국 산시성에서 폭우로 다리가 무너져 1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최근 이 일대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산사태와 홍수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기자입니다. 다리 한가운데가 끊긴 채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진 다리 아래로는 폭우에 불어난 흙탕물이 빠르게 흐릅니다. 중국 산시성에서 고속도로 다리가 붕괴돼 1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중국 북중부 지역인 산시성 상러시의 한 고속도로가 폭우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차량 20여 대와 30여 명이 강물에 떠내려갔는데 발견된 5대의 차량 내부에서 사망자 11명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산시성 일대에 계속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시성 바오지시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5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소방당국은 인력 900여 명을 동원해 실종자 구조와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원통 모양으로 된 경찰 교통초소, 전국에 200개가 넘게 있는데요. 하나 세우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매년 관리에만 2억 원이 넘게 드는데 일부 초소들은 제 역할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폐기에도 돈이 든다는 겁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경찰이 교통 혼잡 지역을 관리하고 근무 중 잠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교통초소입니다. 그런데 초소엔 경찰관 대신 주인을 알 수 없는 박스와 짐더미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초소 주변에는 자전거들이 난잡하게 놓여 있고 인적이 끊긴 듯 겨울철에 쓰이는 방한 단열재가 그대로 설치돼 있습니다. 비싼 걸 이렇게 방치해놨네. 뭔가 있긴 한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교통초소가 확대 설치된 건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당시 경찰관이 도심에 대거 배치되면서부터인데 초소 하나당 1,200만 원의 설치비가 들어갔습니다. 경찰 교통초소는 전국에 218개가 마련돼 있는데요. 이용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초소를 유지 보수하는 데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의무경찰 폐지 등 경찰 조직까지 전면 개편되면서 교통초소는 사실상 도심 속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경찰은 내용연수가 지난 초소는 폐기하거나 필요한 지자체에 전달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한 곳당 5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카페 옆에 또 카페, 이런 풍경이 낯설지 않죠?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면서 창업도 폐업도 많은 게 이 커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프랜차이즈 커피 업계에 작은 상생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민혜원 씨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시 문을 열기까지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월세에도 좀 부담이 있고 재료 같은 경우에도 그 가격이 계속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곳을 넘어서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3대 저가 커피 브랜드의 가맹점 수는 7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카페가 인구 대비 가장 과밀하게 공급 초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커피점 순이익은 얼마일까? 업계에서는 A급 상권 10평 기준으로 직원을 상시 고용했을 때 월 매출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로열티 등을 뺀 10% 내외를 순수익으로 봅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본사가 먼저 상생해서 답을 찾는 곳도 있습니다. 한 브랜드는 로열티를 받지 않고 원두 외의 재료 구매는 점주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테이크아웃 컵, 시럽, 소스 등을 가맹점주분들께서 직접 구매하실 수 있도록 상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다 같이 롱런할 수 있다고.
또 다른 브랜드는 점포를 인수할 때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본사가 나서 매장 검증과 상권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폭염으로 국제 원두값이 지난해보다 50% 폭등했지만 원두 공급 가격을 동결하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커피 405잔을 마시는 커피 공화국. 창업 전 철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가맹점과 점주의 착한 상생도 절실할 때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오늘 결전지 파리로 떠났는데요. 공항에서 마주한 큰 응원에 선수들 활짝 웃었다네요. 신영빈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한쪽 벽면이 태극전사들의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올림픽에 나서는 우리 선수단의 사진과 이름으로 장식된 초대형 플래카드입니다. 공항에 걸린 자기 얼굴이 신기한 선수들이 연신 휴대전화 촬영 버튼을 누르고 큰 응원을 받은 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인천공항에 제 사진이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또 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저희를 응원해주는 저렇게 사진들이 많이 걸려있어가지고 좀 더 실감이 나고 또 저런 응원에 저희가 또 힘을 또 받은 것 같습니다. 선수단 본진을 이루는 탁구와 펜싱은 이번 올림픽 성적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탁구는 남녀단체와 혼합복식에서 탁구강국 위상회복에 도전하고 펜싱은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의 대업과 함께 여자 에페에서도 금맥 확보에 나섭니다.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라는 조금은 어두운 올림픽 전망 속에도 공항을 찾은 팬들에게 밝은 미소로 화답한 선수들. 어려울수록 단단해지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힘찬 목소리와 함께 파리행 장도에 올랐습니다. 코리아!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MBN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강모 씨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19일자로 대기 발령에 직무 배제됐고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7일 밤 술을 마시고 서울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일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시작됐고요.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최고 150mm 이상,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도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도 내일 새벽부터 빗줄기가 거세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 폭염특보는 더 확대됐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청, 남부와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이들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그 밖의 중부지방도 내일 한낮에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제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산림청 선정 100대 명품숲, 오늘은 영월 한백산 하늘숲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뉴스센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